아, 이 스파 첫날 왔었어. 너무 아, 오셨어요? 좋아. 너무 예쁘죠? 기에서 여기 왼쪽으로 들어가 있고. 네. 감히 가니에. 내일 일 마치고 이렇게 식사할래요? 아, 네, 괜찮아요. 끝나고 뭐라도 뭐 해도, 예. 그, 아, 가시는 대로 뭐. 네, 저희 가는데 여기. 그래서 여행 와. 오시면 여기나 여기 되게 많이 가세요. 팬케이크 on the rocks. 버거랑 립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아. 네. 아, 그래도 이. 끝났네요. 밥은 먹고 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좀 도와주는데 맛있는 거 좀 사드려야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저희 돈으로, 저희가 번 돈으로. 네. 아. 그래도 돈 벌었는데 오늘 우리 200, 200 들어왔으니까. 뭐 좋아합니까? 이따 보세요. 한번 봐봐, 먼저 봐봐요. 정말요? 돈 신경 쓰지 마. 우리 그런 사람 아니야. 진짜 돈 신경 쓰지 마요. 돈? 이미 마이너스 났기 때문에. 아, 그런 말 하지 마요, 부담스럽게. 아니, 농담이야, 농담. 자, 홍립으로 하겠습니다. 홍립. 네, 좋습니다. 우리 홍립. 팬케이크도 하나, 막 여기 팬케이크 유명한 거야, 이게. 그럼 쪼끔립? 쓰리폭립? 아, 쓰리폭립 해요. 우리 쓰리폭립에. 아, 무리하시는데? 원 팬케이크 어딨노? 레몬 라임 비터스 하겠습니다. 레몬 라임 네. 비터스 이게 뭐지? 네, 이거 다 추가 해가지고. 레몬 라임 비터스. For me, thank you. 오, it's around. Thank you so much. Australian beer. Australian beer. 오, thank you. BB, 보긴 봤는데. 네. 이것도 되게 많이 먹어요. 레몬 라임 비타. 아, 노란콜. 네, 비터에 알코올을 만들어 넣어서 만들기도 한대요. 아이고, 진짜. 저... 어떠세요? 쓰다. 부드럽고 안 쓴데? 어, 괜찮아요? 네. 보리 향이 확 나네. 쓰랑 비슷하다. 어, 맞아요. 쓰랑 비슷해요. 아, 룩스 굿. 땡큐. 아, 땡큐. 아, 땡큐. 오, 이거는 이제 디저트로 먹어야 되는 거야. 네. 드디어. 아이고, 배고프다, 뭐, 진짜. 먹겠습니다. 와. 맛있어요? 맛있어요. 나는 그때 그 파파뉴기니에서 두 달 일했다고 했을 네. 때 이 소스가 그때는 처음 알아가지고 아, 그렇죠. 밑파이랑 아, 계속 먹었어요. 나는 고기에 무조건 다 좋아합니다. 그 향수가 있어서 이거 스테이크요. 좋아. 맛있네. 굿 초이스. 어차피 이럴라고 일하는 거지. 그죠. 맞죠. 좋아. 감사합니다. 그것도 막 이런 거 먹을 때 또 커피 또 먹어야 되나? 아닙니다. 노. 아마. 노모. 와, 커피 막. 근데 커피가 맛있더라, 진짜. 맛있었어. 커피 진심이 나라더라고, 맞아요. 이 나라가. 엑스트라 핫 이런 게 있나? 한국에? 엄청 뜨겁게 해주세요,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엑스트라 핫은 왜 시키는 거지? 뭐 어디 이동하는 길이가. 그런 경우도 있고요. 식을까 봐. 저번에 제가 한번 어떤 할머니한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커피를 너무 빨리 마시는 게 싫대요. 아. 조금씩 조금씩 마셔서 그 시간을 즐기고 싶은데. 아. 진짜 커피 좋아하네. 와, 누나 사람 성격해가지고 못 먹습니다 이게. 엑스트라 못 먹어. 예, 해봐 다 나갑니다 진장이랑. 일하시면서 힘드신 건 없으셨어요? 힘든 거예요? 첫날 힘들고 적응이 되니까 둘째 날 어제보다 또 오늘 더 힘든 게 있었네요. 적응이 되니까 또. 그러니까 첫날에 아무 못할 때 혼자 팬이 와가지고 우리 도움 안 됐잖아요. 너무 미안하더라고. 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미안하더라고. 야, 그럼 나 보스한테도 아. 보스한테 저기 가이스라고 이랬는데 진짜. 오. 아. 아, 내가 원래 투자 받았거든요. 아, 에너지가 처리가 안 되더라고. 첫날 해보고 아, 첫날 하고 아 이거 안 되겠네 싶어요. 와. 어릴 때는 나도 고등학교 때인데 뭐 우리도 1년 3번씩 하면은 그 공사를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버티는데 와 마음은 안 다르네 이 몸이랑 이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이게 난 이번에 너무 느꼈다 진짜 확실히 다르죠 나이 먹었다가 근데 그 정도로 일 열심히 하셨으니까 아우 막 체력이 딸려 왜 5월은 이제 비자를 나이 먹으면 안 주는 거 알겠어.
여기 워킹 오는 사람들 보면 이제 일하면서 영어도 배우고 네. 맞잖아요. 맛있는 것도 여행도 하고 여행도 가고 진짜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젊은 친구들은 이거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저도 원래는 워홀 와서 1년 있다가 다른 나라 워홀을 가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호주가 너무 좋아서.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있으면. 호주가 너무 좋아서. 나 딴 데보다 솔직히 좋을 것 같아요. 나도 젊었을 때 왔으면 이렇게 살았을 것 같아. 한번 시도만 해보려다가 안 했거든. 20대 때 왔었으면 그죠. 재밌어. 우리가 일했던 가게 그런 사장이 있으면 믿고 난 일하실 것 같아요. 진짜 좋은 분 같아. 좋고. 노숙자분들한테 막 음식 줄 때 진짜 짠했어. 오늘 네가 일한 그 앞에 횡단보도에 항상 서 있는 분이 계셔. 그 친구한테 갖다 주래. 근데 갖다 줬는데 이 손이 막 좀 되게 퉁퉁 보이더라고요. 뭐 여기가 너무 땡큐 하면서 봤는데 느낌이 좀 이상해. 좀 느낌이 이상하고 이렇게 그 사장님이 나한테 무슨 말 했냐면 에브리원이 다 저렇게 될 수 있다. Can you please give this one to a homeless guy? Stuart his name. Okay. Stu, right? Well, but we have to help them. It's like you never know what will happen in life. Like anything can happen. It can happen to anyone. So I understand. But I've also experienced it. At the beginning, when I was starting to move. 내가 살던 원룸 앞에 그 근린공원 보면 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나 3층이었는데 이렇게 보면서 나 다 다음 달이면 저렇게 될 것 같은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 사장님 말 듣고 너무 다르죠. 그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는 게 보이더라고. 이제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겪어보지 않으면 그런 말이 잘 안 나오거든. 좋은 사람 같아요. 원래 저는 이제 커피숍을 하고 싶었어요. 어떠시면 저는 이게 도움 많이 될 것 같아. 나중에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 그치, 그치. 커피랑 와인바 같은 있잖아요. 와, 좋죠. 아, 근데 나는 조금 그런 게 알면 할수록 더 뭐라고 해야 되지? 맞아요. 모를 때는 사실 겁이 안 났는데 조금씩 알아가니까 뭔가 실수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쵸, 거기서부터 더 겁나더라고. 아, 또 했어. 이게 쌓이니까 아, 나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뭐 이런 거. 초반에 좀 많이 그랬어요. 잘 할만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 전 단계에서 지금 끝나는 거 실수만 하다. 그게 좀 아쉽네요. 너무 잘하셨어요. 뭘 보면서 느꼈냐면요. 정남님은 손님이 딱 올 것 같으면 준비부터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후바리스타님은 딱 듣고 우유 따르시더라고요. 좋은 사수 만나가 나도 많이 배워가네. 아까 얘기한 대로 진짜 남편분이 괜찮으시고 원하시면 제가 진짜로 사회. 근데 진짜 바쁘시잖아요. 아니, 진짜 원하면 내가 해줄게요. 너무 고마워서. 아, 진짜. 제가 너무 감사하죠. 일단 그 카톡 터놨으니까. 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아, 너무 고마워서 진짜. 오늘 맛있는 밥도 얻어먹고. 아이고. 뭐 2차 갑니다. 노래 잘하시네. 노래만. 노래는 뭐. 바로 좀 가세요. 코너. 남편 불러. 그보다 더 잘해요.